애국당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추모 분향소 광화문 설치 기자회견 일시 2019년 5월 16일 목 오후 6시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2년이 걸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을 전 국민적으로 추모하고 국민의 광화문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데 이르기까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장악당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은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정당,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오늘 2019년 5월 16일 제58주년 5.16 혁명 기념일에 태극기 애국 열사들, 태극기 혁명의 전사들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분향소를 서울시민들 앞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당연히 고 김혜수 애국열사, 고 김주빈 애국열사, 고 이정남 애국열사 유족들의 동의를 얻고 분향소를 설치했음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고 김혜수 애국열사, 고 김주빈 애국열사, 고 이정남 애국열사, 고 김완식 애국열사, 고성명 불상의 애국열사들을 생각하면 우리 애국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서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공권력 살인을 당하신 우리의 3.1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은 경찰에 의해 밀려 떨어져 즉사하고 경찰 스피커에 맞아 선혈을 낭자하게 뿌리며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애국국민들은 슬픔과 서러움 대신에 강력하고 집요한 힘과 끈기로서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 애국열사 5인을 영원히 기억하며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태극기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오늘은 5.16 혁명 기념일입니다. 위대하신 부국강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5.16 혁명 정신을 대한애국당이 이어받아 태극기 혁명의 목표를 성취해낼 것입니다. 탄핵 무효 외침 속에 공권력 살인을 당하신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태극기 혁명의 목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통일까지 대한애국당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30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추모 분향소에 많이 모두 와주십시오. 대한애국당과 함께 우리 애국열사들과 함께 애국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구출합시다. 2019년 5월 16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원 서석구 당원들 및 회원들 일동